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하지만 성경에서 구별을 해놨고 속건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하고 다르게 속건제라는 것은 죄성의 열매 행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싸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guilt offering, 우리의 범죄에 대한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속건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레위기 2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 행할 때에 그럴 때에 사하기 위해서는 속건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상호간의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의 의미는 속죄제와 다르게 하나님의 성물이나 인간 상호간의 범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물은 레위기 22장 2절에 왜 성물에 대해서 잘못 행했을 때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느냐, 이것은 여호와의 성호를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절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물을 잘못했을 때 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성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몸이 부정한 자들이 혹 성물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성물을 범하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물을 향해서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행위에 속한 자가 성물을 가까이 할 때에 이것이 성물을 범하는 죄에 속하는구나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상호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하나 무엇을 속건제로 드려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은 성전에서 쓰는 물건만이 아니라 성전에 드려지는 음식, 제사장이 갖게 되어지는 것들, 제사장에게만 속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성물에 속합니다. 어떤 것들이 성물을 범했을 때 지은 죄가 되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 자손은 제사장이죠. 아론 자손 중에 나병한 자나 유출병자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성물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 중에서 혹시 범죄해서 문둥병이나 또는 유출병이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 레위기 22장 4절 말씀에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한 나병, 문둥병이나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이 혹 그 성물을 먹게 되면 이제 성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성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 그랬죠. 또 남자가 설정한 것, 설정한 게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아실 줄로 믿고 부정한 벌레나 부정한 것들에게 접촉되어졌을 때는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레위기 22장 우리 4절 후반부부 9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계속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
결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지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런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성물을 먹는 사람에게 준 것은 결국은 제사장들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 그런데 부정한 것을 접촉을 하거나 부정한 것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다 구별해서 말해주잖아요. 정한 것과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하다. 그런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부정하다. 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 또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하지만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혹여라도 먹거나 그런 것들을 접촉하게 되어지면 부정해지다. 그럼 제사장은 이런 것들과 접촉하지 말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것을 먹게 되면 해질 때야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물을 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과는 절대로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부정하다고 하는 것과 접촉이 되어지면 주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서 거룩하다 구별된 것들은 내가 먹을 수 없게 되어진다. 그 양식으로 표현됐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가 참 음료요 예수님의 살이 참 양식이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음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먹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것과 짝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겸하여 먹을 수 없다. 겸하여 내 몸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물을 잘못 먹어서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는 것을 같이 담아서 그것과 연합이 되어질 때는 우리는 더럽혀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게 만드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물은 여호와께서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먹게 되어지거나 그것을 거스릴 때는 여호와의 성호,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일반인이나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들은 성물을 먹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직 제사장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제사장에게 속한 자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10절 11절을 보면 10절에는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하고 제사장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같이 종으로 샀어도 집안 식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안 식구가 되어지면 먹을 수 있지만 잠깐 머무는 객이나 잠깐 와서 일하는 품꾼 이런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어야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졌을 땐 우리는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의의 종이 되어지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지도 않은 자가 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물을 범하는 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주시지도 않지만 주었다고 해도 그것을 먹으면 결국은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제사장의 딸이었던 사람이 일반 사람들한테 출가를 해서 결혼을 했으면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출가를 해서 일반인과 결혼을 했을 때는 일반인과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사장의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오면 다시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일 때 그 아버지의 몫의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부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그 남편과 완전히 사별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처녀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혼을 당했는데 자식이 없어도 또한 남편하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일반인과 관계가 끊어지고 친정에 돌아와서 제사장 아버지와 다시 한 식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2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바꿔서 얘기하면 제사장의 아내가 된 사람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과 한 식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못 먹는 거죠. 왜? 일반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거룩한 성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 근데 성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속건제 규례 중에 제가 성물에 대해서 얘기를 성물이 뭐냐 하면 코데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물. 이 성물은 신성하게 구별한 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구별한 거. 그러니까 뭐 피를 뿌렸대거나 거룩하게 제사장에게 앞다리는 드려라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제사장 몫으로 드려지도록 구별된 거, 이런 모든 거, 또 10의 1조를 드려라 또는 첫 열매를 드려라 이런 모든 것들, 첫 것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장자도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헌된 것, 지금 말하자면 성직자들, 목사들 같은 사람들, 또한 안수받은 안수,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 삶 자체가 거룩한 자들이거든요. 또 일곱째 날, 그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날. 그래서 일곱째 날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성물에 대한 범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한 거. 또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한 성도, 그 사람을 내가 향해서 범죄를 하면 그 또한 성물에 대하여서 범죄한 거예요. 또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그런 것도 거룩하게 하나님 것으로 드려진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잘못 행하여서 할 때 그것도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론의 두 아들이 그 향을 붙이기 위해서 불을 갖고 들어갈 때 거룩한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절대로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함을 받도록 하나님께 드려진 장로, 안수집사, 목사들, 이 성직자들이 만약에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냐고 함부로 더럽히게 한다, 부정한 것과 같이 접하거나 그래서 더럽혔다, 이런 게 전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물을 향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이든 어떤 날이든 어떤 사람이든 또는 봉헌된 어떤 물건이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여호와의 거룩함을 더럽히게 만드는 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15절에서부터 1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다면 10의 1이 여호와의 성물이죠. 그건 거룩한 거예요. 내 집안의 장자, 첫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 임의로 내 것으로 해서 여호와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성물을 범하는 죄를 지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일조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또 내가 얻은 소산의 첫 것은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내가 드리지 않으면 성물을 더럽힌 죄에 해당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더럽힌 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여호와의 거룩함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합니다. 속죄제와는 달리 속건제는 또한 개인적인 범가로 인하여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규례를 보면은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 속건제의 규례를 보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때에는 순양을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순양을 드리되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드려야 돼요. 순양을 드리되 제사장이 가치를 정한 성소의 세겔 은에 상당되어지는 가치의 순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세겔이라고 정했으면 은 한 세겔에 대한 양을 드려야 되고 10세겔이라고 정하면 은 10세겔에 해당되는 양을 드려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왜 제사장이 그 가치를 지정하도록 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재물을 정하신 것과 같이 재물을 가치를 정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위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위임권위를 누가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죠. 레위기 27장 12절에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을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십니다. 이 속건제 제물을 드릴 때도 그 가치에 상당되어지는 순양을 드리도록 되어졌는데 순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양으로서 숫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지정한 가치의 값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 모든 것을 정하도록 위임건의를 주었는 것 그 가치에 대한 위임건의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가치의 위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건제 제물, 그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는 가치의 위임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 숫양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분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건제 제물이 충분하게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성물에 대한 그 범가를 갚을 때에는 5분지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5분의 1을 왜 더해야 되는가? 5분의 1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짝 창세기의 요셉의 토지법을 정한 것을 살펴보면 창세기 47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풍년이 왔을 때 요셉이 양식을 다 창고에 쌓아놨어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그 양식들을 팔게 됩니다. 그 양식들을 팔 때에 그 땅 나중에는 양식이 없어서 땅을 팔게 됩니다. 그 땅을 팔 때 땅을 갖다가 판 사람들한테 양도를 하고 그들에게 추수한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을 하고 그 나머지 5분의 4는 그들이 가지고 먹고 쓸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게 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바로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세상 임금 마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범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속건제에 해당이 되어지는 성물이나 또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짓는 죄를 사해주는 일을 위해서 5분의 1로 마귀에게 드려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5분의 4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종자로 삼고 양식으로 삼고 가족과 아이들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속건제는 바로 우리가 육체로 지은 죄를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에 지은 죄에 대한 상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속건제라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먼저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배상을 하고 난 후에야 속건제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물을 잘못해서 범죄를 했을 때는 먼저 그것의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배상을 하고 그 나머지의 것이 육체에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속건제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건제로 드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는 것처럼 육체로 그 환란을 당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오라고 되어지는 헤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또 하나님의 영의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5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어지고 그 창조의 능력인 생명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5분지 1을 제사장에게 배상하도록 하게 한 것처럼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오버랩이 되는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속죄제를 드릴 때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염소와 아사셀을 드리는 염소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진 것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되어지지만 사단에게도 드려질 수밖에 없도록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것. 이것이 5분제 1에 해당되어지는 그 범가를 갚아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수양을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할 때에 그가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물을 범했을 때 말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하였을 때 속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금령 중 하나를 범했다 라는 의미가 아사라는 의미인데 이 아사라는 히브리 단어는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와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한 어떤 그 명령을 어기고 하지 말란 금령과 내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커미트되어진 그런 상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그것을 행했다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다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한 것에 대해서 속죄죄와 속건제에서 많이 혼돈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때 분명히 속죄죄를 드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였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된 계명이거든요. 다섯째부터 열째까지의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죠. 부모와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해당이 되어지고 속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 성에 관련된 규례가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하면 안 된다. 또 여러 가지 성적인 관계에서 하면 안 될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한 관계를 하면 육체로 더럽혀지는 거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또 19장에는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읽어보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 부분은 각각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레위기 20장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고 21장에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물은 일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똑같이 개인적으로 죄를 졌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에 해당되는 죄를 졌을 때는 지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되고 제사장이 그 순양을 드려서 범죄를 속할 때 그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범죄했던 것은 어떤 것들인가?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이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첫 번째로 누구든지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저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했을 때 이것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되냐 하면 여기서 착취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삭이라는 단어인데
협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취하는 이러한 것을 해당하고 있어요. 남의 물건을 맞고 저당 잡으면서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이 의미는 순리대로 맞고 저당 잡은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착취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러한 물건을 뺏는 것과 같이 전당 잡은 것 그리고 남의 것을 강도질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또한 부인하고 내가 갖고서도 갖지 않은 것 같이 할 때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 죄에 해당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앞심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왜 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앞심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한 것이냐 바로 그것은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이 그 성 안에 거하면서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말라기 3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율법의 1계명부터 4계명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착취나 억압이나 압제나 억울하게 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규례를 어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봉독합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남이 잃은 물건을 내가 취했어요. 그래놓고 취한 것 같지 않게 부인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이러한 모든 죄. 또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지 않은 죄인데 돌려보낼 때에는 원래 가진 물건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서 임자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나와서 회개를 한다고 요단강에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입고 또한 형제 간에 사랑을 하는 자라면 그 회개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합당한 행위를 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 합당한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가 너희 삶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다만 어떤 이웃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 자매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를 믿는다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지금 얻고서도 거짓 맹세를 하는 건 이웃 것을 탐하는 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맺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드리는 것에 원래 내가 드려야 되지만 5분의 1을 더해서 임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런 것들, 이 부분에서는 지금 무엇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환원받는 상태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단에게서부터 찾아왔어요. 그것을 찾아왔으면 사단은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본물과 함께 더하여서 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려질 때 5분의 1을 더해서 임자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당연히 5분의 1을 더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도 역시 지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숫양을 드려야 하고 그리고 제사장 그 숫양을 드려서 그 범죄를 속할 때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고 말한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슨 허물이든지 다 이 속건제 제물을 드리면 사함을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준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에서 드리신 그 제사, 한 제사는 바로 우리의 그 죄성인 속죄죄도 감당하신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속건제, 육체로 이 땅에서 지는 모든 죄도 다 담당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거를 말하는 게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 이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지은 죄, 혼으로 지은 죄, 육체로 지은 죄, 이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되어지는 제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죄제, 속건제, 율법에 속한 제사법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 번에 드리시는 영원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부 예표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번제, 이것도 예수님. 두 번째 화목제, 이것도 예수님. 소제, 이것도 예수님. 속죄제, 속건제 다 예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에 번제가 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가 되어졌고 또는 완전히 고운 가루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드려지기까지 고운 가루처럼 되어진 소제가
되어 지셨던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그 영과 그 죄성으로 지은 모든 죄를 드려지는 속죄죄를, 또한 우리 육체로 이 땅에서 지는 자범죄로 지어지는 모든 죄들에 대한 속건죄를 예수님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건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성물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것과 또한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물의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을 돌아본다면 이 성물이 성전에 있는 기물만이 성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된 말씀도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말씀을 내가 갖다가 요리해서 다른 복음을 만든다면 그거는 성물을 향한 죄이죠. 또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는 죄를 범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거기 때문에 성호를 더럽힌 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이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했다. 사실 주일은 하나님이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한 날은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그날 모이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을 보면 안식일도 거룩한 날로 모이지만 안식일 다음 날도 성회로 모입니다. 바로 오순절이 그와 같은 날이죠. 칠칠절은 일곱 번째 안식일이지만 그 다음 날은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오순절을 성회로 또한 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준 날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날도 우리가 거룩하게 나가야 되고, 또한 우리 주님이 또 일곱째 날로 구별하여서 그날에 안식하라고 한 그날, 그날의 주인인 우리 주님 안에서도 우리는 또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속한 자요,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더럽히면 성물을 더럽힌 것이 됩니다. 내가 거룩한 물건인 거 맞습니까? 나의 삶이 거룩한 날인 거 맞아요? 거룩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나를 거룩하게 했다면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인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물에게 부정한 것을 닦거나 부정한 것과 함께하거나 부정한 것과 연합해진다면 이 성물을 더럽힌 죄를 범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건제가 그래서 자범죄 행한 것들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성물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내게서 거룩히 나타나져야지만 이 성물을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성물을 범하는 죄를 짓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됩니까? 담배를 펴도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말. 그런데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날,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러니 내 몸은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장소에 가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우리 몸 안에 넣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성직자가 술을 먹어도 된다고 곤드레 마음대로 취하고 있는 캐톨릭의 신부들, 이런 것은 어떤 율법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면 너무나 너무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 삶과 내 모든 시간이 성물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주님이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과 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하다는 사람들과 접해지면 그 다음에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이 그 말씀을 먹게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면 절대로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사람하고 열심히 놀다가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가 되겠느냐? 안 되죠. 속죄제가 어떤 게 속죄제고 속건제가 어떤 게 속건제냐, 그것을 공부하는 거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바로 이 속죄제나 속건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에게,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속건제를 드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바로 그 뜻이 무엇이냐, 속건제 제물로서 드려지고 그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되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거룩한 날을 구별한다 그랬죠? 그 거룩한 날에 거룩한 곳에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날에 거룩한 곳에 모일 때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곳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곳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회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뭐예요? 소재로 드려지는 가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거룩한 가루로 만든 떡덩이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덩어리가 되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떡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떡덩어리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한 떡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하지 않은 누룩이 섞인 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는 거룩한 떡덩어리야, 아니요. 누룩이 있으면 거룩한 떡덩어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들어와야만 거룩한 떡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오는 거고 거룩한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로마서 11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부러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가지가 잘려졌으니 하물며 너리가 보냐라고 말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돌감람나무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있고 참감람나무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내가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보존되어지는 걸 말해요.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생명의 진액을 먹을 수 있게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뿌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다면 나는 거룩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거룩한 가지들이 된 자들은 서로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었고 우리가 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덮으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졌으니 내 형제 자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떡덩어리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육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거룩한 일을 하니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거룩한 성전이요 여러분의 육체가 거룩한 뜻을 나타낼 수 있으라면 바로 거룩한 뿌리에 세워진 나무에 붙여져 있어서 그 거룩한 뿌리로부터 주는 생명의 말씀 진액을 잘 받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돌감람람의 가지가 된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이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연합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을 것이고 남의 것을 전당 잡지도 않을 것이고 강도질을 하지도 착취하지도 않을 것이고 남의 것을 잃어버린 것을 취하고 나서 부인하고 거짓 맹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 제물을 온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속건제 제물은 이런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 라는 거를 지식으로 아는 자에 불과할 뿐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진 속건제물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건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건제 제물로 드려졌고 나는 그 모든 죄가 사해져서 어떤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고 온전한 제사가 드려진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싶다면 내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부터 집안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부부 간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먼저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부터 거룩한 자이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은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냥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요.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정말 회개한 심령으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자입니다. 죄가 허물이 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보좌 앞에 설 때에는 직구한다 그랬어요. 무슨 무익한 말 한마디를 한 것도 다 직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익한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지금 어느 만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늘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죄도 봐야죠. 육의 죄는 근데 어디서 온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 죄에 해당되는 죄를 안 지려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제와 속죄죄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속죄죄와 속건제를 5장에는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제사법을 공부를 하면요
더 두렵고 떨리는 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도 안 되고 남의 것을 도적질해도 안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성물이니 나를 도적질해도 안 돼요. 나를 내 마음대로 쓰는 건 도적질한 거거든요.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말 그냥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는 야 예수님 것이 됐으니 할렐루야 그렇지만 예수님 것으로 온전히 드리지 않냐고 내가 그것을 도둑질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책망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한 그리스도의 교회 거룩한 한 떡덩어리를 만드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